우리가 이제 시집 가신 분들도 있고 시집 갔을 분들도 있고 또 재탕도 재탕이라면 안 된다. 아, sorry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백공암의 백화보살입니다. 2021년도 귀인이 들어오는 귀인이. 띠와 나이가 있을지. 네네. 귀인이 사업 귀인이 있고요. 네. 그죠? 그리고 또 이제 귀인 운에 또 하나는 이제 혼사 귀인. 그렇죠. 이런 걸로 두 종류로 귀인 운을 이렇게 좀 점쳐보자면 네. 제가 볼 때는요. 네. 여기 그래도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잘 되는 것 같아. 네. 23세, 어? 35세, 47세. 네. 띠로 따지세요. 그럼 토끼띠. 네. 특히 내년에 그동안에 답답했던 이런 우리가 운이나 네. 조금 내가 열정을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도전해보거나 사업보다는 뭐 취직 내가 해야지 하는 문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인이 들어와요. 그래서 토끼띠로 따지시면은 23세 토끼분 토끼띠들 그리고 이제 47세 또 35세 토끼띠들 네. 이분들한테는 귀인운이 올 겨울부터면 경자년이거든요. 네. 경자년 겨울부터 들어옵니다. 그래서 사업하시는 토끼분들 조금 긴장해 주셔서 네.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인운이 덜썩 들어오면은 잡으실 줄도 알아야 되니까 네. 48은 범띠. 이 띠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올랑 말랑 경자년에 될랑 말랑 간접을 피다가 네. 그때 확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1, 2월. 근데 잠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3월달이 굉장히 세요. 꼭 3월에 들어오는 귀인 맞이. 잘 아십시오. 네. 이 귀인에 이런 덕이 있는 게 또 하나는 53세, 65세, 닭띠. 이분들도 귀인 덕이 있습니다. 올해까지는 조금 답답해서 귀인이 야 토해내라 왜 안 주냐 이러다가 내년에는 덥석 야 그동안 너를 보니까 인맥으로 인한 귀인. 그래서 그게 사업 성취가 돼요. 너를 보니까 내 믿을만한 놈이 너밖에 없다. 당신밖에 없다 하고 던져준 게 3월. 30살, 네. 32. 이분들한테는 어떤 귀인이 들어오시냐면요. 나한테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에, 아,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할까 말까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혼인 귀인이 들어오시니까 사람을 볼 적에 너무 재지 말고, 나한테는 귀인이구나 했을 때 이 귀인 운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. 하늘도 돕고 땅도 돕는다. 또 우리가 얘기하는 조상의 힘이 뒷받침된다. 이게 또 마흔은 넷 또 32은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사업운도 좋아요. 혼인 귀인도 들어있는 게 겹이고요. 사주는 운년이랑은 저 신축년에는 원진이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내가 이 원진이 하늘에서 돕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원진운이 약해져요. 그래서 나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이 귀인으로 바뀌는 거야. 그래서 귀인이 연인이 되고 또 귀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업운이 같이 겸한다 해서 서로들이 제일 따봉이지.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 짧게 드린 거는요. 네. 이분들의 힘을 입어서 자만하시지도 말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. 네. 조상님들 대우자라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 때 귀인운이 들어올 때 합이 되잖아요. 네. 이런 것도 항상 우리가 같이 명심하시길 바라고요. 그래도 내가 뭔가 생각해 볼 때 대박운이 들어오고 귀인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분들은요. 그래도 우리 신축년에 남들보다 한 단계 더 귀인으로 해서 먹고 산다. 네.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요. 힘내시고요.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백궁암의 백화보살이었습니다.